민속 의상을 입은 여성이 그려진 러시아의 전통 인형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각 인형을 열면 그 안에 작은 인형이 있고요. 그 작은 인형 안에 또 다른 작은 인형이 있습니다. 이 인형의 이름은 마트로시카, 러시아 여자 이름 마트로나의 애칭인데요. 이 인형을 볼 때마다 여성들의 삶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건 20세기에 들어섭니다. 선거권이 주어진 것이 100년 정도 된 셈인데요. 그 100년간 끊임없이 싸워오고 목소리를 낸 여성들이 있었기에 우리 시대 여성들의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여기 시계의 바늘을 돌려서 100년 전 여성들의 글쓰기에 주목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영은 작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여성의 글쓰기를 네. 주제로 잡으신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예, 오늘 강의 전반에 걸친 네. 예,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여성의 글쓰기가 지금까지 아주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취미, 여성의 어떤 감정, 사랑, 우정, 뭐 가족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것을 조금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는 말과 글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이고 공적인 행위, 또 언제나 메시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말과 글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여성의 글쓰기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분야일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에게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성이 본격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글을 쓴 시기는 그렇게 오랜 이 역사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1800년대 후반, 우리가 이화학당이 1886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 여성에게 학교 교육을 받고 글을 쓰고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그때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글을 쓴다는 행위는 바로 사회와의 싸움, 긴 투쟁이고요. 여성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고 세상에서 점점 목소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이야기를 글쓰기라는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여성 작가는 나혜석 선생입니다. 1896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이 나혜석 선생은 바로 여성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시기에 거의 첫 번째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로서 이 여성 지식인이 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실천을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여성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191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여성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혜석은 두 가지 직업이 그래도 유일하게 여성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교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작가의 삶이 허용되고 허락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혜석은 도쿄 유학 시절에 이 친구들과 함께 잡지를 여러 차례 만들어서 냈고 거기에 직접 글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도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진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본인이 글을 실기도 해서 출판인으로서의 이력도 있습니다. 나혜석에게 작가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이 지면을 확보하는 출판인 이 직업은 사실은 굉장히 서로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든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혜석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이 배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1919년 바로 3월 1일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1세대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 지식인들이 이화학당 이 기숙사 사간방에 모여서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를 의논합니다. 나혜석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는 거의 모두 교사라는 직업을 한 번씩 가진 적이 있다. 각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이 조선의 독립운동의 열기를 전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자. 나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직접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뜻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독립운동 자금을 좀 모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던 도중에 체포가 되고 서대문 형무소에 나혜석 선생도 독립운동에 참가했다라는 명목으로 이유로 수감이 돼서 형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1920년에 나혜석은 변호사이자 또 일본 유학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던 김우영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이 정동교회에서 이 아주 공개적이고 이 화려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나혜석이 얼마나 당시로서는 공인이자 유명인이었는지는 나혜석의 결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결혼 청첩이 동아일보에 실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결혼이 언론에서 다루어진다라는 것이 1920년에 매우 드문 일이었겠죠. 그 정도로 나혜석과 김우영은 당시 식민지 조선 시기에 아주 유명했던 지식인 부부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너무 이 나혜석의 삶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들어도 다채롭죠. 그런데 지금부터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혜석은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남편 김우영이 독일에서 법학 공부를 좀 더 하게 돼서 함께 부부가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나혜석은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이 천도교의 지도자이자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여러분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최린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김우영과도 지인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파리에서 가까워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헤어진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혜석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나혜석과 최린이 파리에서 불륜관계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김우영은 나혜석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나혜석은 처음에 아이들이 4명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아이들은 남편 김우영이 키우는 것으로 양육권도 재산권도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혼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혜석을 최고의 엘리트 여성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이혼녀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나혜석은 본인의 삶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엄청난 용기를 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이혼 과정을 두 달에 걸쳐서 잡지 삼천리에다가 게재하게 되는데요.
바룩이 글을 쓰고 나고 난 이후에 나혜석은 사회로부터 파문당하게 됩니다. 이혼을 당한 여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남기다니 그때서부터 나혜석은 더욱 외롭고 그야말로 빈털털이었습니다. 글을 발표할 지면도 잃었고요. 살아보겠다고 미술학원을 열었더니 이혼한 여자한테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할 수 없다고 보내지 않아서 미술학원도 망했습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화가로서 한번 재기를 하려고 했더니 금강산에 화재가 나서 그림도 탔어요. 쓸쓸하게 노후를 맞다가 1948년에 원효로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 나혜석 선생이 원효로에서 행여병자로 삶을 마감하게 되자 이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겁도 없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길 위에서 저렇게 한겨울에 얼어 죽게 될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많은 여성들은 겁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나머지 나혜석이 이룬 성취와 나혜석이 살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값진 체험을 우리는 오히려 놓쳐버리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세대한테 우리는 나혜석 같은 개척적인 삶을 살 여성의 삶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혜석처럼 살면 위험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반복하고 살아왔죠. 제가 나혜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글을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를 잊지 않는 행복이라는 나혜석의 짧은 산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형의 여한 행복을 받든지 또는 외형의 여한 행복을 잃어버리든지 행복의 샘, 내 마음 하나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손가락질 받고 당장 오늘의 생계, 내일의 하루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이지만 나혜석은 그것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그 힘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나혜석에게 자신의 힘은 바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혜석이 글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나혜석을 지금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혜석이 자신의 삶을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혜석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고 지금도 재평가할 수 있고 또 나혜석의 삶에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나혜석의 삶에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세상이 정해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힘, 그것을 자각하길 바란다. 이 현실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누구보다 일찍 진지하게 치열하게 고민한 삶을 나혜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간과 공간을 조금 옮겨서 또 다른 여성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삶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라스는 부모님이 프랑스인인데 이 식민지에서 삶을 개척해보겠다고 이주한 교사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풍토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듀라스의 집안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머니가 혼자서 교사 생활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교사 생활을 하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부업을 해가면서 생활을 어렵게 악착같이 꾸려나갔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토지부라를 받는데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불모지였죠.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죠. 어머니는 어려워진 이 환경을 집안 경제 탓을 전부 다 딸에게 막 퍼붓습니다. 마치 딸에게 잘못이 있는 양. 딸은 그 집안에서 오빠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성실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고요. 오빠는 무능하고 방탕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고 돌고 딸을 학대하죠. 디라스는 이 굉장히 현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집에 와도 또 거리를 둘러봐도 마음 붙일 데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자신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라스는 나도 이렇게 좋은 글을 써서 작가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죠. 어머니에게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대화를 청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하죠. 그래, 넌 뭘 하고 싶다는 거니? 전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가 될래요? 엄마는 작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돈이 아주 많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수학 교사 자격증부터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라스는 엄청나게 상처받았지만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결심합니다. 부자들만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작가가 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난 글을 써서 엄마한테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1943년에 디라스는 마르그리트 도나디에에서 마르그리트 디라스라는 필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작가로서 나는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943년부터 1996년까지 작가로서의 디라스의 삶은 언제나 일관된 원칙이 유지되는 삶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늘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죠. 디라스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학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많은 이 자신의 작품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행운도 누렸습니다. 히로시마 내 사랑, 태평양의 방파제 이런 작품들의 원작이 되면서 진짜 글을 써서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엄마에게 입증했죠. 그래서 디라스가 그런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산 집에서 다시 글을 쓰면서 나는 내 유년기의 상처를 많이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디라스는 글을 써서 작가의 삶이 얼마나 한 여성에게 멋질 수 있었던 것인가를 증명했습니다. 디라스는 죽기 전에 자신의 연인에게 이런 말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문학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을 글쓰기는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디라스가 자신의 어머니와 나눴던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꿈을 죽을 때까지 계속 끌고 나간 그 용기, 그리고 바로 살아있다는 것과 글 쓴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동일한 가치이자 의미라는 것을 평생 입증한 그 삶 속에서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성 작가라는 말 속에 소설가라는 이 한정적 직업을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가라는 직업의 범위는 매우 넓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을 써서 발표하는 사람은 작가다. 책을 출간하는 사람은 작가다. 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글들을 발표한 사람을 저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디라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가가 바로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년에 태어났습니다. 매우 명민한 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1922년에 멕시코 국립예비학교에 입학합니다. 멕시코가 자랑하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이죠. 프리다 칼로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다 칼로가 이 의과대학을 이제 진학해서 최고의 의사가 되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꿈만 왔던 대학 시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바로 1925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프리다 칼로는 온몸이 부서지는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되죠. 당연히 학교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치료기간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 환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집이 몰락해가는 과정까지 직접 목격해가면서 프리다 칼로는 이제 이전으로 자신은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강력한 예감에 휩싸이게 되죠. 내가 이제 의과대학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는 있을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프리다 칼로는 어느 날 자신이 오랫동안 혼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왔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단 한 번도 화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프리다 칼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림은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화가가 되면 어떨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느 정도 화가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는 프리다 칼로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하자마자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최고의 화가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몇 점 들고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제가 화가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디에고 리베라는 이 낯선 젊은 여성이 난데없이 찾아와서 그림을 내민 것도 놀라웠지만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생명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화풍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처럼만 그릴 수 있다면 너는 반드시 화가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프리다 칼로는 그때서부터 화가의 삶을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또 그리고 동시에 당대 최고의 화가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멕시코 밖으로 떠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디에고 리베라와 1929년에 결혼을 하고 1930년에 미국에 가서 프리다 칼로는 피카소와 만나서 서로 이 그림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피카소가 디에고 리베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과 나는 이미 프리다 칼로보다 못한 화가이다. 프리다 칼로는 우리를 능가한 지 오래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화가로서 프리다 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따라다닌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 통증으로부터는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수술, 그리고 점점 악화되어 오는 건강 상태가 프리다 칼로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는 것만 같았죠. 프리다 칼로는 살아있는 동안 딱 한 번 그래도 작품전을 내가 화가로서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1953년 4월에 프리다 칼로는 최초이자 최후의 작품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는 너무 아파서 관객을 맞을 수도, 자신이 초대한 손님을 서서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서 이 내빈들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초유의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프리다 칼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충실한 그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리다 칼로가 1954년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저는 볼 때마다 감동적인데요. 바로 인생 만세입니다. 이 삶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그린 마지막 그림, 이 그림 앞에 인생 만세라는 헌사를 자신의 삶에 돌려준 그 프리다 칼로에게 저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그런데 화가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남긴 일기와 편지가 책으로 출간됐기 때문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그림과 그 일기를 함께 이렇게 합쳐가지고 프리다 칼로 일기, 이런 책으로 이제 출간한 바가 있는데요. 자신이 남긴 일기와 편지에서 자신이 살았던 멕시코, 그리고 프리다 칼로라는 한 여성의 삶, 이런 것들을 아주 밀도 있게, 수준 높게 잘 글쓰기로 평생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작가이자 화가, 화가이자 작가, 그렇게 제가 부르고 싶고 또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스스로 직접 글로 쓴 이야기로 만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전달된다라는 것을,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프리다 칼로의 삶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일기와 편지를 저는 매우 높은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소니아 소토마요르라는 미국의 대법관인데요. 이분이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지명을 받습니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고 히스패닉계로는 최초였습니다. 이분이 대법관으로 지명을 받자마자 주류사회는 소토마요르가 이전에 했던 발언 하나를 들추어내서 융단폭격 수준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소토마요르가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저는 히스패닉계 여성 법관이기 때문에 백인 남성 법관보다 훨씬 더 풍부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말이 인종주의자라는 비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종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미국의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소토마요르를 적극 지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긴즈버그 대법관이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유일하게 소토마요르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긴즈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소토마요르가 한 그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소토마요르가 자신이 가진 장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그 정도 이상으로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토마요르는 잘할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긴즈버그의 용기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마자 기자들이 묻죠. 긴즈버그 대법관님, 혹시 대법관 전원이 여성이길 바라는 건 아닙니까? 긴즈버그 대법관님은 몇 명이 여성이길 바랍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긴즈버그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네,
저는 대법원에 여성 대법관이 9명 전원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죠? 대법원에 남성 대법관이 9명 있을 때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 말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소토마요르가 훌륭한 대법관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임 이후에 소토마요르는 멋진 행보를 펼치었습니다만 만약 긴즈버그가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소토마요르가 대법관에 취임할 수 있었을지 설령 취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펼치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낼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는 능력 있는 여성 후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회피하지 않았던 이 긴즈버그의 용기를 정말 높이 평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긴즈버그는 1956년에 하버드대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긴즈버그가 입학해서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질문은 바로 남학생들의 자리를 차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을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들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미국 역시 오랫동안 주류사회는 남성 백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긴즈버그는 이때부터 여성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이 체감했죠. 여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여성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내가 법조계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는데 내가 무엇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그 여성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1956년 하버드대 로스쿨에 들어가면서부터 했고 또 평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법관이 후배 법관들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작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긴즈버그는 평생 여성 대법관으로서 소신 있는 판결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미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지금으로 치면 악플에 시달렸죠. 그때마다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대신 나 자신의 말들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자신이 어떤 법리적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법관으로서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책에서 직접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긴즈버그를 제가 법관이자 작가로 평가한 것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발표하는 작가만을 작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파급력을 미친 글을 발표한 사람을 작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제 믿음을 이 긴즈버그가 누구보다 잘 실천해 주었기 때문이죠. 긴즈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도 유대인, 여성, 엄마라는 이 세 가지 타이틀 때문에 삼진아웃을 당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처럼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조차도 삼진아웃을 당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패배했다면 내일은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이렇게 이 후배 여성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말과 글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긴즈버그는 적극적인 글쓰기, 적극적인 대담, 인터뷰, 때로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는 일조차도 전혀 망설이지 않은 행보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긴즈버그 대법관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여성 작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드릴 작가는 다소 생소한 루마니아 출신의 헤르타 밀러인데요. 1953년에 태어나셨고 지금도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헤르타 밀러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독일계 소수민족 출신이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도 비주류, 아웃사이더의 유년 시절을 겪었습니다. 언어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헤르타 밀러는 대학 시절에 문학을 전공하고 문학 서클에 들어가서 동아리에 들어가서 반독재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 시절에 이미 헤르타 밀러는 비밀 경찰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헤르타 밀러는 내가 평범하게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생활인으로 살고 밤에는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해서 그렇게 평생 작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독일어 교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글을 썼던 헤르타 밀러는 여러 차례 비밀 경찰의 소환과 취조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직전에 헤르타 밀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너 왜 이런 생각을 하니? 너가 만약 알아서 죽어준다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헤르타 밀러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비밀경찰이, 독재 정권이 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알아서 죽어주는 것, 알아서 포기하는 것, 알아서 물러서는 것, 알아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주는 것, 내가 그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결심을 하고 다시 글을 쓰게 됩니다. 1982년에 헤르타 밀러는 첫 소설을 발표하고요. 그러나 그 작품이 루마니아 독재 정권의 검열과 대폭 수적,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만신창이 되는 그런 이 수모를 겪게 됩니다. 헤르타 밀러는 도저히 이 수모는 작가로서 겪을 수 없다. 그렇다고 내가 죽어줄 수도 없다. 나는 작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1987년 독일로 망명합니다. 강나선 아나운서께서 헤르타 밀러라고 잠깐 생각해 보시죠. 네. 독일 망명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었는데요. 만약에 망명을 지금 가셔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걸 가지고 독일로 가셨을까요? 가방 안에요? 네, 가방, 백 안에. 아무래도 돈이 되는 건 다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돈이 되는 거? 귀중품들. 귀중품, 귀중품 어떤 거? 뭐 보석이라든가, 보석. 뭐 금괴가 있다면 금괴라든가, 예, 또 돈, 현금이라든가. 현금. 뭐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다 모두 다. 뭐 저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러나 헤르타 밀러는 낱말 상자. 평소에 신문과 잡지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단어를 하나하나씩 오려두었던 그 낱말을 상자 안에 둔 그걸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독일에 단신으로 오게 되죠. 유로 화폐도 금도 또 어떤 귀금속도 아닌 자신을 지켜줄 것은 오직 언어밖에 없다라는 헤르타 밀러의 작가적 신념이 이 망명 과정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망명자 헤르타 밀러는 자신은 어디에서 살던 간에 작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끊임없이 테러의 위협이 가해져 왔지만 자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발표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조금씩 독일 문단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헤르타 밀러는 자신이 드디어 가슴속에 숨겨놓은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에 헤르타 밀러는 숨그네를 발표합니다. 바로 자신의 부모님이 강제수용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취재하고 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소설로 한번 구성해보겠다. 이런 오랜 자신의 구상을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발표하고 나서 헤르타 밀러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09년 노벨문학상 수상식장에서 헤르타 밀러는 그 자리에 함께한 많은 귀빈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손수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손수건은 숨그네에 나오는 레오, 주인공 레오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오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아사 직전에 한 끼의 밥이라도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게 되죠. 한 친절한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소년에게 손수건을 내밀면서 닦아가면서 먹으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은 가지고 가렴. 레오는 그 손수건을 가지고 수용소 생활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배가 고플 때 그 손수건을 팔아서 한 끼의 식사를 대신하면 어떨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레오는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모르는 타인에게,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끼의 따뜻한 식사를 내주었던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었고,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손수건을 보면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레오는 끝내 살아서 손수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어쩌면 헤르타 밀러에게 손수건은 글쓰기이자 문학이자 인간의 존엄성이자 포기할 수 없는 이상과 동의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된 헤르타 밀러가 전 세계의 독자 그리고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 참가한 수많은 귀빈들에게 손수건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문학, 글쓰기가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헤르타 밀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보다 한 장의 손수건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 글쓰기가 위협받을 때마다 자기답게 소신껏 그리고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 그 과정 속에 더 큰 감동을 매번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본 여성 작가들은 모두 다른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공간도 삶을 살아갔던 시간도 자신이 처했던 사회적 조건도 또 각자 가졌던 직업도 전공도 모두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글을 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운명과 싸웠고 그들은 모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직접 세상과 마주하며 자기가 끝까지 세상에서 살아남을 공간을 만들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대한 투쟁이라는 것을 이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2020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쓴다는 일은, 살아간다는 일은, 싸운다는 것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글쓰기로 증명해온 이 멋진 여성들에게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보고 됩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글은 결코 방 안에서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글을 쓰고 더 많은 여성들이 말을 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더 살만한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이제 우리가 쓸 차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여성들이 남긴 삶과 글을 통해서 오늘날의 여성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좀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박미래 씨의 질문입니다. 다양한 여성 작가, 정치 등 많은 사람들을 발견해서 책으로도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작가님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은 어떤 인물인가요? 또 요즘 주목하고 있는 여성상도 있으신가요? 작가님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여성상은 예. 어떤 여성상일까요? 뭐 지금 젊은 여성들은 다 그렇지만 진취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 제가 이 여성 정치인들 중에 말랄라 유샤프샤이도 그 여성 정치인들의 범주에서 그 자서전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말랄라 유샤프샤이도 탈레반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본인이 계속 아동 여성 인권 운동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또 옥스퍼드 졸업하고 지금 재단을 말랄라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뭐 누가 이렇게 겁준다고 해서 이렇게 위협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여성상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글을 열심히 써볼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주변의 여성들에게도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권유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강연이었어요. 글을 쓰셨잖아요. 저도 네, 쓰긴 썼는데 그래도 좀 더 써봐야겠다. 예,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영감이나 창조성을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숨결이라고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 영감이라는 어원도 내재된 신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생각이 영감을 방해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일까요? 창작하는 사람들이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뮤즈의 존재를 간절히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창작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뮤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뮤즈, 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뮤즈.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일기장에 일기를 써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뮤즈와 친구가 되는 창작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사기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